가족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좋고. 우리 여자한테 구름이. 구름이. 구름이 다 부자재. 장수와 부의 상징. 온천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정보 한번 참고해서 와보십시오. 그래요? 자, 제 값이. 아니 이거 공복이 공복이 살아요. 여기 티셔츠는 난 싫어. 난 역시 난 못 받아. 난 바닐라 했어. 넌 고담해. 꿀하고 찍어 먹거나 이런 이유가 디저트 먹잖아요. 맛있다. 요 칸이 오키나와. 저 오리오는 오키나와 맥주잖아. 오키나와 한정판이래. 아, 여기도 한정판이야? 옆에도 오키나와 재료예요. 시절의 손을 잡고 발을 넘어서 깃든 성나무 숲과 황금빛 들판과 저희가 드디어 BA 방문 목장으로 왔어요. 낭농 목장. 네. 아, 저 왠지 저기서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좋은 멋진 나무도 있고. 소똥. 진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게 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를 키우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 막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뭐 체험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체험하지 않는다는. 요렇게 들어가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밑에 우유통. 우유 살균 처리 시설 보이시죠? 저쪽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아, 치즈 만들고 계시네. 치즈를 만들고 계세요 지금. 일본인들이 네. 치즈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하이치즈. 여기다. 오, 치즈 숙성도. 얼마나 숙성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치즈들은? 뭐 6개월짜리 보통 6개월짜리를 많이 주시고 1년짜리도 있고. 근데 아. 1년 지나면은 풍미가 너무 강해지니까.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정말. 젖소입니다, 젖소. 시원하네! 잘한다! 종이. 그래, 있지? 옛날에 그 서울 우유. 종 요렇게, 이렇게. 아. 자, 원샷! 방금 묻는 수 좋다. 보시면, 이렇게 치즈. 가격은 휴게소에서 6개월 정도 숙성시킨. 치즈를 가는데 여기는 고기보다 싸요. 70. 여기 생산지다 보니까 60g. 이거 한번 사볼게요. 조금 전에 먹었던 것보다 풍미가 조금 이게 더 순해. 많이 떠. 네? 부드러운 것 같아. 네, 부드러워요. 잘 먹었어, 얘들아. 그럼 일반인들도 이 구역 안에서는 여기 이제 소들이 놀리는 풍경을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저희 그냥 그 지나가다가 라면집을 들려봤어요. 또 이런 게 여행의 묘미니까. 들어가시죠.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미소. 여기 홋카이도니까 미소라면. 미소. 그럼 저는 시오라면을 먹어볼게요. 원래 시오라면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볶음밥. 일단 볶음을 해볼 것 같아. 맛있어요? 조금 짜. 역시 짜. 짜. 소시 넣은? 소시? 있네.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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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 아, 아치. 제가 시킨 간장, 소유입니다. 소유라면이고. 이거는 미소. 미소. 좋다. 맛있네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뭐냐면
이 음식 맛있다 정도는 못한다는 말 다 드시는 거고, 그리고 남겼을 때 왜 남겼는지 얘기해 주시면. 아 진짜? 제일 좋은 피드백은 언제냐면은 디저트 같은 거 시키기 전에 하세요. 우리가 뭐라도 챙겨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하든. 이게 꿀팁. 나가면서 나가시면서 그러면은 불안해. 또 셰프분들이 자존심이 세잖아. 자기 요리에 대한 자부심도. 근데 보통 제가 알고 있는 프로 요리사들은 이걸 생계로 삼는 사람들은 알주가 기분 나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용하고 기분이 안 나빠요. 가시죠. 같이. 잘 먹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마지막 밤을 지낼 곳인데 스타라이트 호텔? 네. 아시베츠 온천. 아시베츠 온천. 온천이 들어있는 호텔. 네. 온천 마을. 아시베츠 온천 마을의 스타라이트 호텔. 아 그래. 전형적인 약간 그 그런 호텔 같은 느낌이 있네. 리셉션 있고 선물 가게도 있고 아 여기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신발을 이렇게 벗고 들어오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구경을 하고 아이나 와서도 충분히 올 수 있겠다. 그죠? 일본 하는데 또 온천을 한번 해야 일본 온천 느낌을 내일 가니까 오늘 마지막 온천. 우리나라는 남탕이 서해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 일본은 아침에 또 바뀌는 수도 있어. 남탕이 서해 그래서 한번 그렇게 잘 보고. 자, 아 제가 지금 아시베츠라는 시에 와 있는데 지금. 이거 옛날에 탄광촌이었대요. 탄광촌이었는데 7만 정도까지 살았던 시인데 이제 뭐 어디나 그렇잖아요. 점점 그 주는 거죠. 저희가 오늘 갈 때는 저쪽인데 일단 역 역사를 한번 갔다 올게요. 아 여기가 별이 잘 보이는 데니까 여기 있습니다. 난로. 예전에 이렇게 큰 도시였나봐요. 제가 조만간 이제 한국에서 국내 여행도 이렇게 할 생각인데 국내를 뭐 자주 갈 일이 있어요. 저도 자주 갈 일이 있고 하면 이런 데서 보고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일할 이제 저는 지방자치단체랑 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소멸돼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놓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채워놓을 수 있으면 채워놓고 능력이 되는 한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안 오시는 관광지라고 해서 한번 그냥 아 나도 안 가가 아니라 한번 와 보시면 또 나름대로 재밌지 않을까. 정신이 번쩍 드는 냄새. 한국 사람은 직화야. 식당 오픈할 때 이거 올리잖아요.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영업 시작했다 이런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자리가 있고 바 테이블이 있는데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찼습니다. 물을 계속 붙여놓으셨네. 아마 오늘 저는 더워서 죽을지도 몰라요. 더워서 죽어도 먹어보겠습니다. 모든 내장을 일본에서 호르몽이라고 합니다. 아 고기 이거 갑니다. 이제 갈매기살이 올려놓고 갈비, 그냥 갈비살 고갈비 징기스칸이 약간 양념이 돼 있네요. 갈매기가 바로에 굽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일단 연기를 다 따라가 버리잖아. 근데 일본은 그게 없잖아. 그죠? 뭔가 또 터프함이 옛날 그게 있어.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위기로 바로 먹고 들어가거든. 네. 민호, 이 사장님이 여기서 그걸로 주신 거잖아. 서비스. 양이죠. 그 소로 따지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볼게요. 돼지는 이제 1도 안 남. 1도 안 나고 아삭아삭하고 이걸 왜 안 팔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깝네요. 이제 내일 가야 되니. 여기 삼촌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데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저
2차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 밤인데 정말 오면 마지막 밤은 방술이지 방술이지 근데 너 방술? 요새 방술 요새 걸